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한국어 배우고 있는 사람이면은 제 생각엔 한국 드라마를 본적 있다는 게 거의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게다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걸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요. 저는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 드라마로 진짜 언어를 공부할 수 있냐, 배울 수 있냐 라는 질문에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. 뭐 굳이 한국어이지 않아도, 그리고 드라마이지 않아도 다른 언어랑 다른 방법, 예를 들면 뭐 영화, 뭐 방송 같은 걸로도 공부하는 거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이 영상에서 알려줄 예정이니까 네, 좀 도움이 됐으면 진짜 좋겠네요. 이런 거를 처음 봤을 때 그냥 모국어로 돼 있는 자막으로 하셔도 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도 그 기본적인 표현들, 뭐 안녕하세요, 미안합니다, 감사합니다, 죄송합니다, 이 정도의 표현들이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배우기가 너무 쉬워요.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,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, 제 생각에는 모국어 자막 없이 그냥 아예 한국어 자막이나 자막 없이 봐야 좀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, 당연히 그거는 조금 중급 아니면 좀 공부를 한지좀 오래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, 그거는 이 영상의 후반에서 설명해주고, 그러기 전에 모국어 자막을 쓸 때도 조금 더 공부를 잘할수 있는 법, 조금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법부터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. 중급 수준이든 초보 수준이든 똑같이 약간 도움이 될것 같은 팁부터 설명해 주고 나서 후반에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일단 저는 그냥 제 주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, 그리고 저도 예전에 좀 많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, 그거를 이제 일단 하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일단 첫 번째는 드라마를 볼때 이제 한 에피소드나 한 장면에 거기서 나온 약간 대본 같은 거를 그대로 적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도 진짜 많이 봤고,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. 이제 약간 뒤돌아서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공부했지? 라는 생각도 들고,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냥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, 네, 일단 이렇게 하는 건 비추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신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, 문장을 그대로 적어놓지 말고 문장을 나누어서 그 문장 안에 있는 그런 약간 모르는 단어나 좀 도움이 될것 같은 표현이나 그런 거를 약간 꺼내서 적어 놓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. 여기서 제가 어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대사, 야, 나 오늘 상태 안 좋다? 라는 대사를 가져서 이렇게 노트를 써봤는데,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그대로 문장을 적어 놓는 것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어쨌든 넘어가고, 이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. 이거는 진짜 아예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텐데,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설명해야지, 이거?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하고 모국어로도 하고 이렇게 자막을 두 가지 나오게 하는 그런 어플 같은 건 있잖아요. 깔아가지고 이제 두 가지 언어로 자막 나오게 하는 건, 저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초보일 때,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,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하려면 그게 오히려 그냥 약간 내가 공부하는 걸 막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내 눈앞에 이렇게 두 가지 언어, 그러니까 내 모국어랑 한국어가 있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그냥 이두 가지를 읽어가지고 비교하는 느낌? 약간 듣기 연습보다 읽기 연습이 되어버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
내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공부를 한다는 게그 언어의 흐름이랑 그 언어의 톤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건데, 아,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 듣는 거를, 그러니까 내가 그 듣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읽는 거에 집중하니까 좀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영상의 첫 부분에서 말했던 그 영어 자막 없이, 모국어 자막 없이 보는 거에 들어가자. 내가 이 말을 할 때마다, 아,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거는, 아, 그럼 내가 얘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먹어? 라고 물어보는데,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 방법은, 아, 한 에피소드 아니면 그게 좀 길면은 한 장면을 일단 한번 영어 자막으로 보고 나서 다시 한국어 자막으로 보는 거예요.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, 근데 되게 효과가 좋아서 뭐, 네,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한번 보고, 영어로 보고 나서 이제 대충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하니까 다시 한국어 자막으로 봤을 때, 아, 이 단어가 이 뜻인가? 하고 찾아볼 수 있고,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방법,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도움이 되는 방법은, 그냥 그 눈으로 볼수 있는 그 맥락이랑, 아, 사전이랑 한국어 자막으로 보는 거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냐면, 애기들도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, 아,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막 자막이 실제로 뜨진 않잖아요?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연결해가지고, 아, 이 단어는 이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나이를 들면서 언어를 배우게 된 거잖아요? 뭐 우리는 당연히 애기는 아니지만, 아, 애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로 듣기 연습을 하고 그렇게 배워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, 오늘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화이팅!